아, 뭐죠 지금? 아유, 허리 아파 죽었다 하면 뭘 했어? 하지 말라니까. 아, 뭐데? 아이고,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좀. 나 또 나가. 아유, 왜 했지, 좀. 나 또. 아유, 나가서 안 가고 수영만 뜬금없는 질문에 친구들도 놀란 모양. 쌍꺼풀이 뭔 대수라고 술을 입에 들 생각을 한 건지 지금 상황이 도통 이해가 안 될 노릇이다. 당신 쓰러졌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당신은 기억이 없을랑가 몰라도 나는 애기들은 어리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런 경험을 해놓고도 술이 입으로 들어가냐고. 조금씩 날이 따뜻해지는 요즘 향순 씨 하루는 일찍 시작된다. 천연 발효 소스로 음식을 만드는 건강식당을 하고 있어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저희 집 발효 얘긴데요. 우리 소스 만들 때 이것을 넣어갖고 발효 음식을 만들고 있거든요.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발효액은 종류만도 수십 가지가 되는데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만들고 관리하는 것까지 모두 향순 씨가 직접 한다. 음식 맛을 내는데 중요한 재료라 신경을 쓰고 있다고. 음식과 관련된 건 모두 향순 씨 몫이고 재료 준비에 식당 관리는 남편 병석 씨가 도맡아 하고 있다. 미자차 한잔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내가 딱 좋아한 건데. 고생했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시장 갔다 오느라고. 알았어. 고마워. 간다. 내 마음 알지? 막내딸 향순 씨가 장사 준비를 하는 그 시각. 걸어서 5분 거리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엄마도 나설 준비가 한창이다. 아주 깜짝이 방수 철인데 못 쓰면 쓰고 우리는 당하도 딴 사람들은 다 심었는데 이렇게 오늘 심으려고. 나선 김에 곰보 배추까지 심을 요량이다. 83세 나이에도 여전히 농사일을 하고 있는 엄마 금순 씨. 시원치 않은 다리나 허리를 생각하면 진작 일손을 놨어야 하지만 농사 짓는 버릇이 몸에 배서 그런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그 시각. 예,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야 돼? 예. 사장님. 네. 뒤에 가서 효소 좀, 그냥 효소 좀 뜯어주세요. 아, 알았어요. 음식 준비가 시작되면 꼼짝도 못하는 아내 대신에 남편 병석 씨가 장독대로 나섰다. 어머님 마세요. 엄마 좀 심어. 아 이러지 말라니까 진짜. 엄마 좀 심으려고. 수희 엄마. 예? 어머니 또 일하셔. 오늘 가보자. 아 참말로 왜 끝난가. 안 그래도 무릎관절 수술까지 받고서도 농사를 짓는 엄마 때문에 애가 타는데 장독대가 있는 뒤뜰에서 보이는 밭은 향순 씨네 밭이 아니던가. 아, 뭐죠 지금? 아유, 허리 아파 죽었다 하면 뭘 했어? 하지 말라니까. 일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딸내 일까지 해주느라 고생하는 엄마 때문에 애가 타는 향순 씨. 아, 뭐데? 아유,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좀. 나 또 나가. 아유, 왜 했지, 좀. 나 또. 나는 혼자만 혼자한 사람이. 아.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일 좀 그만하라고 말려도 보고 화도 내봐도 소용이 없다. 아 이것이 때가 있고 시간 있는 거인데 딴 사람들은 농사 전문적으로 농사꾼이고 우리는 전문 농사꾼이 아니니까 남들보다 조금 늦어도 우리가 알아서 하게끔 놔두란 말이오. 지금은 내가 바빠서 안 돼. 지금 좀 더 나가 싹 다 준비해야 될 테니까. 걸음 깔아갖고 해야 돼.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못 안 해. 모녀가 농사철만 되면 하루가 멀다 하고 투닥거린지도 벌써 10년이 다 돼간다. 딸과 사위의 성화에 잠시 일손은 놨지만 엄마 머릿속에는 여전히 일 생각뿐이다.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향순 씨. 식당 일 때문에 엄마를 지키고 섰을 수도 없고 보내드리면 또 밭으로 나설 게 뻔하니 나름 자구책을 마련했는데. 마늘 꼬타리 좀 따줘. 마늘 꼬타리가 문제가 아니오. 하디 감자 그런 걸 심어야지. 이것은 찰차해도 해. 조금만 참고 이거 오늘은 이거 좀 해줘. 오늘은 그러면 이제 감자 틀림없이 심어야 돼. 이렇게 오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약속했어. 예. 감자 심기로. 예, 알았어요. 한가해질 오후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엄마의 약속을 받아내고야 돌아서는 딸.
그 사이 손님들이 오는데. 꼬마 하나 됐고 손님 하나 오는데 여자 손님. 손님 오는 걸 유심히 바라보는 엄마. 딴 사람들은 막 이쁘게 해갖고 애들 손잡고 밥 먹으러나 댕기고 그러니 내가 우리 저 딸을 길쳤으면 고생을 안 할지도 모를 거인데 내가 너무 가슴 아프지 않니. 10년 전 갑자기 쓰러져 간암 진단을 받은 사위 병석 씨. 몸에 좋은 푸성기며 약초로 음식을 만들던 게 계기가 돼서 식당까지 열게 됐다고. 이젠 사위 건강도 많이 좋아졌지만 지난 10년은 딸 향순 씨뿐 아니라 엄마에게도 가슴 졸이며 지내온 세월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가게는 잘 되는지 뭐 도와줄 일은 없는지 밤이고 낮이고 딸 걱정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고. 농사일에서 손을 놓지 않는 것도 다 딸을 위해서다. 오늘따라 유난히 손님들이 많아서 엉덩이 한번 붙일 수 없었던 향순 씨. 엄마 뭐 하나? 한번 보고 올게. 짬이 나자 혼자 계실 엄마부터 챙기는데. 어디 가셨어? 다 했는데? 어디 가셨지? 엄마가 갈 곳이라고는 엄마, 집 아니면 밭 두 곳뿐이 아니던가. 저기 계시네. 어미.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밭에 계시는 엄마. 아니 그것만 하고 계시라니까. 그 새를 못 참고 나와서 그러고 계시면 어째. 아, 바람 좀 봐봐. 바람이 이렇게 분디 감기들 못 죽고요. 수연이 아빠 할 일 있고 나 할 일 있고 이건 뭐요? 수연이 아빠 옆을 매겼어? 오늘 안 하면 엄마가 감자까지 다 심게 생겼네. 원체 급하고 한번 시작했다 하면 끝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장모님 성격을 너무 잘하는 사위 병석 씨. 준비를 서두르는데. 여기 바로 들어왔으면 어때. 너무 이사 보내. 어디로 보낼 거예요? 당신이 감 좀 얻어주라요. 아, 비서 봐. 감 좀 얻어주래. 저기 언니 집에 애기 보러 보낼까? 안 돼. 남자면 소개시켜줘 갖고. 나 그러면 지금부터 남자 알아보러 갈라네. 새아빠 알아보러 갈라네. 내내 걱정이었던 딸내 반일을 해결하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한 모양이다. 향순 씨네 반일을 끝내고 나니 어느새 해도 지는 시간. 그런데도 엄마는 여전히 일하는 중이다. 딸내 일을 거두느라고 정작 당신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고. 이걸 다 메야 된디. 할 일은 태산인데 해는 곧 저버릴 기세라 마음이 급하다. 딸이랑 사위한테 조금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말 같은 소리도 안 해. 지도 지 일도 못하는데 날 일을 어떻게 도와줘. 이젠 힘들면 도움도 받고 쉬엄쉬엄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자꾸만 억척을 부리는 엄마 금순 씨. 아이고리. 아직도 해가 뜨면 밭에 나가 해 진력까지 꼼짝을 않는다고. 이제 해도 넘어가고 이렇게 가야지. 일찍 남편 여의고 혼자 팔남매를 키워내기 위해 억척을 부렸던 게 몸에 배서 어쩔 수가 없는가 보다. 그 시각 일찌감치 저녁 장사 준비를 마치고 주방에 들어선 향순 씨. 매일 이 시간이면 반찬 한두 가지를 따로 만드는데 오늘은 심심하게 간을 한 곰보배추 무침을 준비했다. 이게 다 엄마랑 밥 한 끼 먹기 위해서라는데. 그냥 갔다가는 바쁜데 왔다며 잔소리를 할 게 뻔하니 반찬 핑계로 엄마에게 들리는 거라고. 뭐예요? 뭐해? 혼자 이거 뭐야? 누룽지나 끓여 먹고. 만두콩밭에가 이렇게 풀이 있어서 그랬구만. 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밭을 나한테 파시오. 조금만 줘. 새풀도 김에 빼란다고. 아이 싫어 그런 거 안 해. 말 나왔을 때 얼른. 아이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 일 없이는 못 사는 엄마가 웬일인가 싶었는데 역시나다. 모녀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사비 병석 씨. 연애 편지. 금순 씨 사랑의 연애 편지. 자. 연애 편지만 봐. 연애 편지란 게. 어머야 왜 이래? 뭔 돈을 이렇게 많이 줘?
고맙네 그라이모. 혹여 모녀 사위 또 큰 소리가 날까 봐 준비한 것이라고. 예배는 맞아 봐. 응? 예배는 맞아? 맞았다. 아까 사위가 용돈 많이 주더만. 나 뭐 살 거야 했나 했는데. 뭘 사? 엄마가 사준 옷 한벌 얻어입고 싶은데. 맨날 언니 옷만 물려입다가 엄마가 스무 살 땐가 꽃무늬 남방을 하나 사왔어.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 아직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옷 얘기만 나오면 말문이 막히는 엄마. 딸에게는 좋은 추억일지 몰라도 엄마에게는 가슴 아픈 기억이다. 장에 갈게 그매 무조건 오고 천원 속에 갖고 와라더라. 박수해달라. 속상한 내색을 할 수 없으니 괜히 말을 돌려버리는 엄마다. 자네는 예쁘니까 이 진짜 입어도 아주 예뻐. 걱정하지 마. 수염아 10번에 10번에. 10번 들으세요. 남편 병석 씨는 계산대를 지키느라 꼼짝을 않고 손님 상대는 아내가 도맡아 하고 있다. 계산대를 비울 수 없다는 게 이유지만 사실 다른 이유가 있다고. 어? 맛있게 먹었냐? 네, 형님.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나와가지고. 형님,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뭔 일은 없는데? 안 웃으신가 보다. 많이 좀 인상 좀 드십시오. 예. 화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 기분 좋을 리가 있겠는가. 옛날부터 이게 눈이 좀 찢어졌고 거울을 보니까 인상이 참 안 좋더라고. 그래서 많이 웃는다고 웃는데 또 사람이 맨날 웃을 수도 없고 웃다 보니까 또 사람을 시쁘게 봐고 안 웃으면 인상세다 이렇게 이 눈에 컴프레스 엄청 많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걱정이다. 내내 화창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갑작스레 비가 쏟아진다. 이런 날은 밭에도 못 나가니 딸이나 돕자 싶어 나서는 길이다. 빨리 와. 비도 왔는데 뭐 들어 나왔어? 가게 뭐 도울 거 있으면 도와주려고. 아이고, 이런 날은 나오지 말고 집에서 좀 쉬지 뭐 들어와. 얼른 왔으니까 얼른 밥이나 먹게. 얼른 와. 그냥 가 그러면 이거 그렇게. 아, 뭘 가. 얼른 밥 시간. 그냥 가. 얼른 와. 밥 조심. 밥 먹어버렸잖아. 얼른 신발 벗어. 얼른. 딸 내외는 장사 때문에 오전 11시면 밥을 먹는다. 그래서 그냥 가려 했는데 붙잡혀버린 것이다. 뭔 반찬 있는 대로 이미 다 가져왔지. 알았어. 이제 그만 갖고 오면 돼. 뭔 반찬을 이리 많이 내오는지. 이걸 손님상에 내면 돈이 얼마인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하는 것 같아 밥 시간을 피하는 거라고. 그런데 잠깐 가게 위층에 다녀온다고 나섰던 병석 씨. 한참이 지났는데도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 여기 있다. 나가 붙여봐야지. 도대체 뭐길래 이리 애타게 찾은 걸까? 병석 씨가 찾은 건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테이프. 훨씬 낫구먼. 쌍꺼풀이라도 있으면 인상이 좀 나아질까 싶어서 딸이 쓰던 것을 찾아 한번 해본 것이라고. 어디 갔었어? 우리 먼저 밥 먹었는데. 밥 먹어야지. 아이, 자식. 왔다, 이쁘네. 엄청 이쁘네. 훨씬 낫지. 미남인데 여가 좀 미색에 조금 덜 됐어. 하나 말아요. 하지 마. 하나 말아. 낫지. 훨씬 낫잖아. 나는 싫다고. 아프고 난 후에는 인상에 더 신경이 쓰여서 그런 건데 마음을 모르는 아내가 좀 서운하다. 쌍꺼풀 소동 이후 내내 표정이 좋지 않은 병석 씨. 서운한 마음이 덜 풀린 모양이다. 삼촌 인사. 아이고. 잘했어요. 기분이나 좀 풀자 싶어 동네 친구들을 부른 것이다. 안 돼. 안 돼. 끝나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이 핑계 그냥 한 잔 먹는 거지. 오랜만이니 딱 한 잔만 받을 셈이다. 아, 좋다. 아이, 나가 쌍꺼풀 수염 어쩌겠냐. 뜬금없는 질문에 친구들도 놀란 모양. 아, 사람. 감사. 야야. 쌍꺼풀 위해. 올해 쌍꺼풀 떼기를 이하여. 친구들까지 반대를 하니 속이 상한 병석 씨.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만 술잔에 손이 간다. 쌍꺼풀이 뭔 대수라고 술을 입에 들 생각을 한 건지 지금 상황이 도통 이해가 안 될 노릇이다. 다음 날 아침 7시가 조금 넘으면 장을 보러 나설 시간인데 남편 병석 씨는 아직도 한밤중이다. 7시 10분이네. 수현 아빠. 수현 아빠. 시장 가야지. 뭐 하고 있어? 빨리 좀 일어나라고. 술 마신 것도 미워 죽겠는데 한술 더 떠 늦잠까지 자다니. 마음 같아서는 장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지만 예약한 손님들이 있으니 그럴 수도 없는 상황. 어쩔 수 없이 향순 씨가 대신 장을 보러 나섰다. 안녕하세요. 아, 웬일로 직접 나오셨어요? 애기 아빠가 어젯밤에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음식을 준비해야 할 시간에 시장에 다녀왔으니 그 일을 다 하려면 서둘러야 하는 터. 향순 씨 마음이 급하다. 아이고 바빠 죽겠고 마차나까지 오고. 일이 바쁜데 남편은 아직 얼굴도 뵈지 않으니 속이 터질 노릇이다. 예, 예약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는 전화대로 오고 일은 일대로 밀리고. 화가 나지만 지금은 화낼 짬도 없는 상황이다. 시계를 보고 너무 놀라 세수금 오고 후다닥 나설 준비를 하는 병석 씨. 아, 진짜 큰일 나버리네. 세수금 오고 이제. 부랴부랴 가게로 나서는데 다 들어있는가? 네, 다 있어요. 애기 뭐 들었어? 사모님 저 하우스 계신 것 같은데. 하우스요? 네. 알았어요.